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5년 3월에 제가 한 서울의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있을 곳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웅크리고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 주신 거예요. 환상을 열어 주셨는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성전 부분밖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 빛처럼 빛나는 그 흰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줄지어서 계속 있는데,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니, 언덕 위로 또 올라가고, 들판을 지나서 끝도 없이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확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옷이 막 빛처럼 이렇게 비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그리고 또그 환상을...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환상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아, 금방 부흥이 될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청년들 도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그 부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들어와서 이 환상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 그, 흰 옷을 입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문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9월 주님은 저에게 기도 중에 운영체를 주시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렇게 황당했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 오래 되었어요. 2008년 이후로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 2월 28일 주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2020년 3월 28일 새벽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2005년에 본이 히노디븐 사람들에 대한 환상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의 시대가 아니고 교회 밖에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감동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논문을 쓸때 사이버 교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가상현실에서의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생소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 8년도에 논문을 썼으니까 12년 전인데 그 12년 전에 이 논문이 지금 현실화 된 것이에요. 지난해 주님께서 너에게 운영 체제를 줄 것이다라고 음성을 주셨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교회가 새로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체적인 운영 체제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제 낙관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점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것은 섬막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저는 이번 해 들어서 주님께서 어 이천 작년에 이천 1구년구 월에 환상을 열어셔 열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용이 있는데 용이 남자와 여자를 삼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용이 용의 뱃 속에서 그 여자와 남자가 이 빠져나왔는데 벌거벗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칼로 용의 머리를 두 동강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9년 9월의 일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이버 세계, 이 인터넷 세계에서 음란한 것들, 그리고 범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은 역사적인 해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 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행, 신앙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35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의 법을 새성 제비뽑을 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체찍질하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바라바는 강도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롱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벌거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에 때리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어주심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과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사함과 죄인의 칭의,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그런 것. 그것이 중심된 역할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처,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간단하고 의미가 명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십자가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갈보리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갈보리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우리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인의 관점에서의 십자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단순히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옛 창조의 생명의 종지부를 찍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죽음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죽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헛다난 육신에 대해서 죽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안에서 다시 종노릇 하겠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에서 십자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우리라는 말은. 성장을 갈망하는 소수의 성,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갓 거듭난 신앙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생을 거듭,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또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방황하는 자나 신앙의 나고자들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살아 역사 신앙 구원자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절에서부터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묵상해 보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만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몇구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면서 십자가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구심점,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3절에 그의 죽으심,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 십자가입니다. 그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무릇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봉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은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 이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굴복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것이라는 곳, 이,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당면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없으면은 앞으로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구원에서 나고 되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명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옛 사람은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뱀이 준 독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뿌리는 물론 그 나무 전체가 썩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그가 다시 시작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야 하는 재창조의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의 옛 아담으로부터의 삶을 종집으로 찍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린 토대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생명력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롭게 할수 있는 근거도 가능성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2014년 2월 10일 저는 버스를 타고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이 설곡 국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강사는 조슈아 밀즈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거의 도착지에 다다랐을 때 버스가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니까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또 언덕을 올라갔더니 또 이렇게 미끄러져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뒤에 앉아 있었는데 창 밖을 보고 있는데 버스를 올라가니까 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버스가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다시 버스가 올라갑니다. 버스 버스 타고 미끄럼틀 타고 있는 거. 버스는 안간힘을 내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은 미끄러웠고 올라가면 십자가가 보이고 미끄러지면 안 보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그곳에 연탄이랑 막 연막 카시움을 뿌리고 하니까 이제 버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알렐루야! 우리 삶의 미끄러운 것, 그것을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더 특별한 의미였을 것이다. 더 소중하고 더 깊은 사랑의 의미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그들은 눈물이 나고 그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8절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분명,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담에 세계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빛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담에 색으로 핍박하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첫 마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이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스테반 순교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또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데리고 담에 색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날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 유대 u d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a j 하 d 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박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이라 아멘. 사울은 그의 핍박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스테반은 누구였습니까?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해하니,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 새,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그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 슬레,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곳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사울도 끼어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이 사울에게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이 바울은, 이 사울은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스테반의 순교는 사우도 바울의 마음 속에 불타올랐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이 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물리적인 몸을 상징하는 바깥은 햇빛을 받으면 다 보입니다. 혼을 상 표현하는 성소는 제사장인 우리가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으로 촛불이 그곳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비춰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비치신 그분이 친히 비추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거룩한 부분인 우리의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구이 구절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은 기진맥진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핍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주된 관계 중 하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 올라갈 수 없도록 탈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히브리서 4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때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캐터폴트 라는 이그 단어를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세총 투석기, 함선의 비행기 발사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투석기로 성, 성벽을 부실 때이 견고한 진을 부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은 안식을 갖게 될때 우리의 견고한 진이 다 사,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그랬던 것은 이 자유미라는 것은 이 폼페이우스가 끌고 간 노예들이 나중에 돌아온 것을 얘기하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동방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할 때 성전에 이 투석기를 가져와서 성전 문을 다 부시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이 농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농성하는 중에도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한번 하루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아갖고 노예로 데려가고 씁니다. 그들이 자유민들이에요. 종교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자유민의 회당들이에요. 그 다소 길리기아를 거쳐서 로마로 갔는데 이 로마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의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바로 이 폼페이우스 때 끌려간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심이 얼마나 투철하겠어요. 종교심이 얼마나 투철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은 오히려 너무너무 강력한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상상을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기서 상상이라는 표현은 이 뉴욕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논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느끼기에 이 상상은 이 상상보다는 이 논쟁 이런 표현이 더 알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공상 속에서 지어낸 창작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주인이나 공주가 되는 그러한 상상을 어린아이들은 하죠. 그럼 헬러 로기스모스는 추산, 계산,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성, 판단이나 의지적인 결정을 뜻하며 추산하다, 세다, 계산하다, 논리적으로 판단하다, 숙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가 논리의 어원이라는 뜻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생각이라는 표현이 디아 로기스모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헛된 생각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디아 로기스모스는 스스로 신중히 생각하는 뜻으로. 내적으로 생각하다, 진리가 무엇인지 질문하다, 주저하다, 의심하다, 토의하다,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색하고 심사숙고를 통해 스스로 토론하다라는 뜻이며 외적으로는 서로 간에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화, 다이어로그라는 그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사로잡은 모든, 모든 거짓말을 주무를 수 있는 이성의 견고한 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수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성적인 견고한 진은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고 벌어지지도 않은 잠재적인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처럼 나도 중독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지? 비성적 그런 견고한 진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림으로 생각과 감정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투는 영적인 싸움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은 축사의 한 형태인데 이것이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네이크 라인이라는 것은 이 뱀이 사는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정한 고도가 되면은 뱀이 살 수가 없습니다. 2016년 스위스 용프라우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5,000미터가 넘는 넘, 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도 뱀이 없었습니다. 2017년부터 저는 매년 헐몬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뱀이 없다고 합니다. 이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하면 뱀이 살 수가 없는 지형이 되는 것입니다. 살림 한계선은 지정학적으로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해발 3,000m, 만 피터, 만 피트 정도 그런 권역입니다. 그 고도 이상은 추위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수목이 군락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산림 한계선입니다. 그 고도의 바로 스네이크 라인. 스네이크라는 것은 뱀이고 라인이라는 것은 선이에요. 뱀이 살지 못하는 라인이 산 라인입니다. 산림 한계선에는 단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뱀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그 산에는 독이 있는 뱀이 단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더 높은 곳으로 가야만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격을 받고 받을 수 있는 낮은 단계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뱀에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뱀에게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높은 것으로 가게 되면 뱀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깊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독사와 을렁대는 사자, 곧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이를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마귀의 교활한 책량으로부터 실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한군의도시 우리를 잡을 수 없고 위험한 전염병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원수의 화살이 우리를 맞출 수 없고 그 밤에 공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스포이처 목사님은 다윗의 보아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독일 의사는 콜레라가 창궐하는 시대의 시편 91편이 최고의 방부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시는 전염병과 흑사병을 이기는 하늘의 양약입니다. 비록 다시 한번 런던이 나병원이 되고 무덤이 시체로 가득할지라도 이 시의 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91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한,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지속해서 계속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자리라는 표현은 신성을, 명백한 신성을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엘샤다이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건장하다라는 말로 수동적으로는 무적의 힘을 가진, 능동적으로는 완전히 파괴하다, 파멸하다, 약탈하다, 거칠게 공격해서 초토화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그분의 길 앞에 놓인 모든 것, 심지어 사자와 뱀의 역사들까지라도 그분 앞에 있으면 철저히 짓밟혀서 파멸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자의 이름을 처음 개시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장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한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10절 함께 봉독하여, 봉, 봉독하겠습니다 장세기 3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긴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백성들 다시 10절, 11절 봉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백성이라는 것은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총회는 정복을 의미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계획하시고 목적하다 목적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10편 91편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 즉이라는 구절은 독특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카샤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애착을 갖다, 갈망하다, 착 달라붙다, 기뻐하다, 갈망하다, 들러붙다, 몸무와에 연합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보류하다, 멀리하다, 삼가다, 억제하다, 보존하다, 누그러뜨리다, 모면하다, 자기를 제어하다 라는 뜻에 다른 히브리어 단어와 상호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멘 출애국기 27장에 성전의 기둥을 은으로 발라 덮은 것처럼 카샤크는 함께 묶다, 덮다, 그리고 살점을 점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전 7년 장막절에 오셔서 주 27년 돌아가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헌들을 정리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봐야 할 것은 성전이 파괴된 날에 대한 요새 이 기록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가 이것이 너무 잔인해서 너다 쓰지는 못했어요. 그냥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군단은 총 6만 명의 로마군과 현지 지원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강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도시의 마지막 일격을 가려고 했습니다. 성벽 너머에는 오십만에 가까운 굶주린 유대인들이 생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광신적인 종교적 열심 당원들이고, 일부는 약탈군이고, 그리고 거대한 죽음의 함정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무고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지중해와 근동 도처에 거주했던 유다 바깥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인은 성전 벽에 올라가려고 경사로를 세웠지만 습격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티투스는 장군들에게 이 외국인 성전을 지키려다가 너무 많은 군인들을 잃었다면서 성전 문을 불태워 버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전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태우니까 그 은이 녹아서 현관과 창문이 불길로 번졌고 성전의 복도에 있는 나무 장식까지 불에 탔습니다. 디투스는 곧 불을 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사람이 아닌 생명이 없는 물건에 복수하지 말라고 공표했습니다. 성벽 주변에는 생지옥과 같은 끔찍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구의 시체들이 햇빛 아래 썩고 있었고, 악취는 견디기 힘든 정도였고, 개와 자칼, 떼가 인류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티투스는 모든 죄수와 탈주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00명의 유대인들이 매일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주변 도시 주변의 올리브 산, 감람 산의 나무에 이 감람 산의과 바위산은 십자가로 빼곡히 들어차서 더 이상 십자가를 꼽을 공간이 없고 만들 나무가 없었습니다. 기투스의 군인들은 희생자의 사지를 기괴한 자세로 벌린 채 묶어서 못질을 하는 것을 스스로 오락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인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고 로마인들은 완전히 로마인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 다시 찾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동전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서 부종을 앓는 사람처럼 부어 올랐는데 그런 상태에서 동전을 먹게 되면 몸이 터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배가 터지자 군인들은 내장에 있는 악취 나는 귀중품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군인들은 모든 죄수들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빼내는 등 살아있는 그들의 내장을 뒤져서 보석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티투스는 즐겁했고 해부학적인 약탈을 금지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남성들, 그들의 전사들은 부유한 이웃과 협력하면서 가정집을 약탈하고 남성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희롱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단지 오락거리였고 권력에 미치고 사냥에 흥분한 그리고 훔친 포도주에 취했을지 모를 그들은 굶주린 호색한이 되고 머리에 장식하고 여자옷을 입고 눈화장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움꾸리자 고문실이 되었고 그곳의 신음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는 약 10만 명을 웃돌았는데 6월절을 지내려는 그 순례자들이 와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머물게 되었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 당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읽어 드리면은 너무 너무 잔인해서. 어. 더 이상 읽어들일수 없을 정도 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일이 바로 이때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헐지 않았을 때그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녹여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있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게 될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속 사람은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두꺼운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그 안에,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그분의, 그 사람의 겉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겉 껍질이 부서지고 내적인 생명이 빛나게 되고 누구든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를 대할 수 있는 평범함과 수용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아멘,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셨습니다. 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변화된 인격과 중심 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예수님과 사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때 주님의 삶을, 삶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 영에서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들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셨습니다. 약초처럼 힘과 능력과 건강과 부유와 회복을 주시고 장미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백합처럼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 없,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조차 행여 남겨져 있는 우리의 자아내 자신을 걱정하는 그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바로 지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때 우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도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질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또나 자신을 하나님의 장중에 완전히 떠맡기고 내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 완전 항복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죽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에 이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차원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히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서라는 표현은 스코필드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결혼했다, 결합했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십자가 측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한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혼의 결합이 아니고 영의 결합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비물질적인 것을 또 만질 수 없는 것을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말씀을, 말씀에 의해서 쪼개질 때, 말씀에 의해서 잘라질 때,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롯에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 주님을 처음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면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십니다. 바울은 그 주님과 연합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 행하고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절에 그 안에 뿌리가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아멘. 뿌리가 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나무가 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무엇이 공급되냐면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박게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참된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고 십자가를 버려두고서는 어떠한 영적 목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영어 번역을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빌리브 온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문적인 표현으로 보냐면 빌리브 인투 him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믿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마다 아멘, 멸망하지 않고 아멘, 믿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안에서 알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3장 16절을 잘 알지만 그앞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에 머리에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할례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십자가는 자르는 것이, 그리고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피가 쏟아집니다.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그래서 이 육에 피와 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생각이 분리됩니다. 혼과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한 끔찍한 죽음의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달아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영과 영이 연합함으로.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어떨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멘. 우리의 육체를 죽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논쟁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때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게 될때그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아래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 품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손 들고 주여 크게 부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